지난주에 이어서 로마 교회가 음식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절기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다루면서 교회 안에 소위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 귀한 날이라고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즉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이날만 특별히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받으라, accept, welcome,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말씀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심 두 가지를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이거를 꼭 New Year Resolution을 하듯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뭘 결심해야 되냐면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나는 다시는 우리 형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거칠 것, 부딪힐 것이 영어로 stumbling block, 즉 걸림돌입니다. 마치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그게 걸림돌인데, 그런 것처럼 형제에게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일이 없기를,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음식 문제 혹은 절기, 날의 문제로 우리 형제들에게 넘어뜨리는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 따라해 보실래요? 형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다. 되지 않기로 결심. 네. 근데 형제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때문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dispute of matters,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위 회색지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이게 의견 충돌이 생기면 내가 옳았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고 내 의견이 훨씬 더 단단한 논리를 갖고 있고 내가 더 스마트하고, 쉽게 얘기해서 너 왜 이것도 모르냐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논쟁에 이겨도 형제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말싸움에 이기고 형제를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 이긴 것 같지만 실은 진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의견을 서로 진행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꼭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형제들이 이렇게 넘어지는가 봤더니, 그 이유는 형제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참 강한 표현을 썼는데 15절 후반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음식 문제로 먹느냐 마느냐 이걸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하게 해버렸다는 건데, 이 강한 망하게 했다는 표현이 결단코 그 의견이 다른 형제를 뭐 지옥으로 보냈다든지 막 믿음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절단내가지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게 만들었다든지 그런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망하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20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20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뜻이구나. 저는 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한다는 말을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품성적인, 인격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인격적인 면에서,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가 있어요.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가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나 혹은 그 일을 지연시키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베들겐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교회 오는 거를 신나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죠? 모두 교회 와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고 섬기고 싶고 막 사인업도 하고 막 부엌에서 땀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일하고 싶고 하는데 기쁨이 충만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의견 충돌로 말미암아서 시험이 들면 교회 오는 게 싫어지고요, 봉사하는 게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이제 막 자라가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이게 자라가지를 못하고 그런 사소한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자라가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영적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심지어는 그것이 방해받는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는 거고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말은 교회의 안녕과 평화를 지키며 교회가 단결해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 전도, 선교, 봉사, 이러한 같은 일이 시들해지고 그런 일들을 하자 하자 하는, 오늘같이 이렇게 컴패션 이런 썬데이에 너무나도 좋은 일을 이렇게 하자 하자 하는 이런 일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탄력을 받아야 하는데 뭐 그런 거 해서 뭐 하나? 뭘 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고 진짜 별거 아닌 disputable matters, 이 문제 가지고 의견이 충돌하고 마음이 상하면 하나 되어도 하기 힘든 일들, 일심으로 단결해도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힘든데 특별히 단결해서 해야 하는 이런 전도, 선교, 봉사 일들을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먹느니 먹지 못하니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1년에 500명, 600명씩 단기 선교를 보내고 오늘 우리 예삼 청년들 또 몽골로 파송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이게 탄력을 받겠냐고요. 자기네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교회가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부활절마다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좀 드려보실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와 사랑이 그리고 아름다운 화평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전도와 이 선교와 봉사의 일을 더 힘있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 부피가 더 늘어나야 할 필요는 없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서바이벌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더 짭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오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숫자적인 성장을 더 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바로 저거, 전도, 선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는데 저는 그거를 그 사인으로 봐요. 뭐 교회 규모를 자랑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일 말 좀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일 좀 하라고 오히려 주시는 사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 힘을 쓰고 더 전도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의견 충돌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결심을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 결심은 나는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이걸 결심하시고 두 번째 결심은 이거예요. 형제를 세워주는 일을 결심하셔야 돼요. 난 이제부터 형제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형제를 build up,
encourage 해가지고 격려해가지고 세워주는 일을 결심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형제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일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의견 충돌해가지고 내가 이긴다는 논쟁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빌드업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21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That's good and that's beautiful. 그게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형제를 세우는 것이 형제를 막 힘들게 하고 거리끼게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형제를 세우는 일들을 여러분이 한다면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지향해야 할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That's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신학적인 근거도 설명하는 일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집중해 보세요. 14절 보세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금방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이 물이 속된 게 아닌데 이거를 속되다고 생각하고 마시면 그게 속되다는 뜻이에요. 잘 와닿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또 하나 22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데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즉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혹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가 옳다 하는 그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이걸 의심을 해요. 이게 속된가 속되지 않는가. 아 이거 속된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서 아 괜찮아. 근데 아 속된 것 같은데. 아 속된 것 같아. 막 이러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어요. 자 안 되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책 중에 하나인데 팀 켈러 뉴욕 맨하탄에 있는 리드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에 보니까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해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말로 좀 의역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만약 술을 마시는 것은 무조건 죄다 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게 바울이 쓰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믿음이 강한 친구들, 즉 괜찮아 먹어도 돼,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친구들의 강요, 이 peer pressure라고 썼어요. 이런 친구들의 그런 pressure 때문에 자신이 술을 마실 경우 그는 술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프레셔 속에 마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결국에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죄책감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문제야. 진짜 죄가 되는 일. That things that are truly wrong. 이건 정말로 이건 disputable matter가 아니라 정말로 이건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일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짓밟고 믿지 않는 바를 그냥 가책 없이 하는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하지 말아야 할 거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난 자기 그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고등학생 자매예요. 여자아이가 그 교회에서 쭉 자랐는데 그 교회는 뭘 믿냐면 화장을 하는 게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이 여자들 화장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술, 담배 안,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술, 담배를 금하는 그 이상으로 커피를 금하는 미국 교회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오늘 모든 여성분들 다 아주 심각한, 특별히 쥐잡아먹은 색깔로 입술을 칠하고 오는 분들은 진짜로 죄를 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정말로요, 여인들이 빨간 입술을 바르고 오면 이 경건한 예배당에 무슨 쥐잡아먹을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던 것이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화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규범이 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커왔는데 학교를 가면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그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화장이 자유로운 거예요. 화장하고 왔다고 뭐 죄 지었다고 정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 보고 화장하는 거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해, 괜찮아. 왜 안 해? 화장하면 이뻐지는데 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직 믿음이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화장을 턱 하고 나면 얘 죄인이 돼버리니까 집에 나와서 교회, 아니, 학교에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아, 화장을 해서, 화장실, 화장. 자, 어제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화장을 지우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녀는 이 화장에 대한 확신이 없이 화장을 지웠어요. 그리고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의 선택은 하나님께 자기 믿는 바대로 성실하게 행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친구들의 인기, popularity, pressure를 선택한 결과였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확신하지 않는 거에 양심의 가책을 딛고 하잖아요, 자꾸. 그걸 무시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 자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성적인 문란에 쉽게 빠져들고 마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맙니다 하면서 한 예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양심을 거스르기는 일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근데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는 죄는 아니되 본인 스스로가 양심을 밟고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진짜 잘못된 것도 양심의 가책을 버리고 가책을 밟고 하나님이 그만 그것들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얘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이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음식 문제가 심각했던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울이 자기의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을 남겼어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시고 드세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냥 그게 뭐든지 간에 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정도로 충만해지면 감사하면서 드세요. 버릴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겠다.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시겠다. 그게 뭐든지 간에 커피든 심지어는 화장이든 뭐든지 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지난주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성도들인데 하지, 성도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하지 않는 자유를 쓰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내려놓은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권리를 주장하고 논리대로 여러분이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 즉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summary, 요약, 강령이니라.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싸움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dispute of matter에 여러분이 자꾸 우위점을 선점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를 위해서 내려놓는 형제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말이 여러분의 형제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 예를 들어서 살인, 강도, 강간, 도적질, 거짓말 이런 거를 할 때 아 비판하지 말라니까 눈 감고 그냥 넘어가 주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disputable matter예요. 아니 그 matter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딱 거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야. 이거는 싸울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disputable matter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12장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명령을 받았어요. You have to discern.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기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말이 아닌지 베레와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잘 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거짓 영들을 분별하라. 잘못된 영들을 분별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 잘못된 일 분명히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눈 감고 그냥 위아무야하고 가라가 아니라 분별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리라고 명령받은 저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preference, disputable matters, 기호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두 가지의 결심.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지. 두 번째, 넘어뜨리는 대신에 세워줘야지. 빌드업 해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형제 사랑을 위해서 내려놓는 자유로 엑서사이즈 한다면 그거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로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것이다. 같이 가는 아름다운 말이에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가는 그 인내와 참아줌과 받아줌이 그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컴패션 선데이인데 어제 컴패션 세러데이도 했잖아요. 우리 션 씨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컴패션,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일 것 같은데 이 패션이란 말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쓰는 단어잖아요. 고난주간은 우리는 패션 위크 이렇게 하잖아요. 패션 위크. 고난이란 뜻이에요. 패션. 그러면 컴은 뭐냐? 이 접두어는 together, 같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아픔을 당하고 같이 고난을 누리는 것. 같이 형제의 아픔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보담아주는 게 compassion이에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좀 기다려주는 것. 아, 어제 그제죠. 그제 신동조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실은 그제는 행방불명 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 가시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무리 해도 뭐 셀폰도 안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로케이션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데 토요일 아침 어제 새벽에 돌아가신 것으로 했는데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그 차 안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요 진짜 남편의 소식을 모르는데 그 셀 가족들이 전부 다 그 우리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밤을 새준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그게 컴패션이에요. 남편 행방불명돼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 정말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셀 식구들이 가가지고 같이 아파해 주고 밤을 새준 거. That's exactly what it means by compassion. 그게 진짜 컴패션이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그 아픔을 견뎌주는 것.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풀타임으로 일할 때죠. 그때 20대, 아주 팔팔할 때. 그때 뭐 교회 문 열고 닫고 청소하고 심지어는 이제 주보를 만드는 일까지 했는데, 그때 이 주보는 이 컴퓨터로 만들 때가 아니라 이 그때는 자판이 있었어요. 자판. 철 자판. 그 자판기가 한 10개 정도 여기 있어요. 그럼 그 자판기들을 이렇게 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해피 파더스 데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아버지 주일 이러면은 아자를 찾아야 돼요. 아자 찾아가지고 칙 넣어가지고 꽝 하면은 아 이렇게 찍히고, 그다음 버자 찾아가지고 버 해가지고 버다 꽝 그러면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게 깨끗하게 나오니까. 그 당시 컴퓨터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프린아웃 하면 이 점으로 나와요. 글자들이 다 점으로 나오니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인쇄같이 꽝꽝 찢는 거로 주보를 만들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막 이제 레이저 소콜 프린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레이저 프린터가 나오면서 이제 주보도 이제 쾅쾅 찍는 거 너무 시간이 걸려, 몇 시간씩 걸리니까 이제 그걸로 대체를 하는데,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그걸 가르쳐 주던 집사님이 계세요. 아주 그냥 컴퓨터를 너무나 잘 다루는 집사님이 막 교회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저를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죠. 근데 그 집사님의 그 부인이 또 아주 예쁘장한 집사님인데, 너무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때 큰 애들이 뭐 그냥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 어린 애들이 그 여집사님을 이모라고 부를 정도예요. 이모 이모 하면서. 근데 왜 이모라고 부르냐면 그 여자 집사님의 성이 우시예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아내가 그 유명한 우시입니다. 우시. 근데 이 우시들끼리는 뭔가 희한한 케미스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씨들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우시들은 무슨 친척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지남철같이 철떡 달라붙어가더니 애들이 그 여집사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캠퍼스 매사추세츠 저 시골로 이제 학생 목회한다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는데 그 애들이 이모라고 부르는 그 여집사님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냥 청천벽력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백혈병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네.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에서 그때 뉴욕에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까지 내려갔어요. 그 주차장을 딱 하고 보니까 저쪽에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분이니까 저쪽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 집사님이 보여요. 그 우리는 내리고 그 남편 집사는 우리를 보고, 근데 우리를 보자마자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한테 달려와. 저도 그 집사님 우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나 그냥 꾹꾹 참고 있었던 울음이 막 터졌어요. 울으면서 또 달려가. 두 남자가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와 달려가지고 도중에 만나가지고 포옹하면서 한참 울었네요. 한참 울었어요. 나중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글을 하나 보냈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그 묘지에서 같이 끼어안고 우는 후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위로가 나를 만져주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언어는 짧지만 compassion, 같이 울어주는 것, 같이 아파해 주는 것, 그것만 나누어도 위로가 있고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이 뭘 제일 부러워하냐면 부모에게 매맞고 있는 아이가 부럽대요. 자기는 잘못된 길로 가도 때려줄 부모가 없어. 근데 자기 잘못된 길로 가는 부모를 사랑의 매를 치는 부모들을 보면 그 애가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부모가 애들에게 폭력을 쓰는 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는 거죠. 욱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귀싸대기나 올려대고 벨트 빼가지고 때리는 이런 폭행을 하는, 그런 폭행을 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지,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는요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상처 안 받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충언은 역이 하나, 정말 참된 말은 귀에 거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상처가 안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아니까.
그냥 컴패션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빌드업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울어주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한 다시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같이 울고 참아주고 같이 가는 이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옆에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가능하냐면요, 실은 원래 우리에게 컴패션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를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시는 컴패션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컴패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컴패션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나같이 절망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있을까 내일이 깜깜했던 우리들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컴패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컴패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잃은 고아들에게 후원자가 돼주는 컴패션을 할 수 있는 이유요, 근거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들을 안고 못 안고 같이 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을 받은 주인공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전보다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들, 이 일을 힘있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분은 조금 시간을 좀 늦어도 되니까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이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 너무너무 불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후렴 부분은 전부 다 손을 펴서 가지고 옆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서로 사랑한다고, 주 안에서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손을 펴고 사랑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눈 좀 약간 겸연쩍지만 저 한 번쯤 슬쩍 눈 좀 마주쳐보고. 되게 어색해요. 네, 워닝 드릴게요. 되게 어색해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눈을 한번 맞춰주면서 사랑해요 하고 딱 닫지 딱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볼까요? 아주 먼 옛날 해보세요. 조금 빠르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사랑해요, 성가대 향해서 사랑해요. 아멘. 축복해요. 축복해요. 저기 찬양팀을 향해서 당신의 마음에. 아멘. 저기 차인표 씨, 저기 뒤에.
와, 너무 좋다. 이게 같이 가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보담고 같이 환영하고 같이 참아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세워주는 귀한 베델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